너무 많이 바뀌는 임대사업자 제도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10가지 지금 정리해드립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제 8월 18일이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공포가 될 예정입니다. 임대사업자 제도가 정말 많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라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10가지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임대사업자가 자진 말소할 때 과태료 없이 등록 말소 시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 유형은 무엇인가요?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은 안 되는 것인가요? 라는 궁금증입니다. 앞으로 폐지가 될 유형의 임대주택에 한해서 과태료 없이 자진 등록 말소 시점까지 세제 혜택을 유지시켜 주게 됩니다. 때문에 퇴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외에도 다세대나 다가구나 오피스텔의 경우에 4년 단기 임대 또는 단기 민간 임대, 여기에는 매입 임대와 건설 임대 모두 포함입니다. 이러한 임대주택도 과태료 없이 등록 말소 시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진 말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앞으로 폐지가 되지 않고 유지가 되는 임대주택 유형의 경우에는 자진 등록 말소할 때 공적인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등록 말소 시점까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고, 이미 세제 혜택을 받았다면 이 부분은 다시 반환해야 합니다. 세금 추징을 한다는 거죠.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추가적으로 앞으로 유지가 되는 임대주택 유형의 경우에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등록 말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장기 보유 특별공제 70%와 양도소득세 100% 세액 감면 혜택은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라는 궁금증입니다. 네, 아파트의 경우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70%와 양도소득세 100% 세액 감면 혜택은 준공공임대 또는 장기 일반 민간임대로 등록을 하고 해당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했을 때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경우에 임대사업자가 단기든 장기든 모두 폐지가 되는 관계로 이미 등록된 준공공임대 또는 장기 일반 민간임대 사업자의 경우에 8년 의무임대기간이 끝나고 나면 자동으로 등록 말소가 됩니다. 그래서 10년 요건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 70%와 양도소득세 100% 세액 감면 혜택은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폐지가 되지 않고 유지가 되는 아파트 외 다세대나 다가구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기존에 준공공임대나 장기 일반 민간임대로 등록을 하고 해당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다면 이때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70%나 양도소득세 100% 세액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장기 보유 특별공제 70%와 양도세 100% 세액 감면 혜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앞전에 올렸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진 등록 말소의 경우 의무 임대 기간 1/2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만 양도세 중과 배제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때 의무 임대 기간의 시작 시점을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나온 날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처음 임대를 시작한 날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의무 임대 기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특법이죠. 여기서 요구하는 의무 임대 기간이 있고요. 우리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소득세법이나 종부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요구하는 의무임대기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질문에서 말하는 2분의 1 이상 임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기준합니다. 왜인지는 제가 바로 앞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영상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민특법상 의무임대기간의 시작 시점은 표와 같습니다. 관련 법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고요. 민간건설임대의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최초로 임대차 계약서상의 실제 임대 개시일이고요. 민간 매입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이 기준인데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에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 계약서상의 실제 임대 개시일이 시작 시점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단기 민간임대를 장기 일반 민간임대로 바꿨다면, 변경신고했다면 이때는 의무임대기간 종료 전에 변경신고했느냐 아니면 의무임대기간을 다 마치고 나서 변경신고했냐에 따라서 기존에 임대했던 기간을 인정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여러분이 변경신고를 하시게 되면 인정되는 임대기간만큼을 역산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임대 개시일을 적어줍니다. 그 날짜를 기준으로 2분의 1 이상의 임대 시점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2019년 2월 11일 이전에 단기 임대에서 장기 임대로 변경한 사업자의 경우에 기존 임대 기간이 50%만 인정이 돼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50% 혜택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던데 맞는 것이냐라는 궁금증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아파트의 경우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50%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제가 앞서서 의무 임대 기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민특법상 의무 임대 기간은 제가 앞번 표로 설명을 드렸고요.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특히 질문처럼 장특공 50%는 조특법 시행령에 있는데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한 의무 임대 기간 계산할 때 단기 임대에서 장기 임대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변경 신고 전에 임대한 기간을 얼만큼 인정해 줄 것이냐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때 2019년 2월 11일 이전에 변경 신고한 경우와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변경 신고한 경우가 각각 다릅니다. 자세한 건 제가 표로 설명을 드릴게요. 관련 법은 조특법 시행령 제97조의 3이고요. 단기 민간임대를 장기 일반 민간임대로 변경했을 때 이때 2019년 2월 11일 이전에 변경 신고를 했다면 이때는 변경 신고하기 전 그 기존의 임대 기간의 50%만 최대 5년을 해서 임대 기간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변경 신고를 했다면 이때는 최대 4년을 한도로 기존에 임대했던 임대 기간 전체를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임대 기간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2019년 2월 11일 이전에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장특공 50%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아파트를 2016년 2월 11일에 단기 임대로 등록을 해서 3년 동안 쭉 임대를 하다가 2019년 2월 11일에 장기 임대로 변경 신고했다면 이때 민특법상 의무 임대 기간은 3년 전체를 인정받아서 앞으로 5년만 임대하면 8년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런데 조특법 시행령상 장특공 50%를 받기 위한 그 임대 기간은 절반만 인정받아서 1년 6개월만 인정을 받아서 앞으로 6년 반을 임대해야 장특공 50%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중요한 건 민특법상 의무 임대 기간이 앞으로 5년째 끝나면서 자동 말소가 돼버리니까 나머지 1년 반을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그 1년 반을 더 채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의 경우에는 장특공 50%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2019년 2월 11일 이전에 단기임대에서 장기임대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 하지만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2019년 2월 11일 이전에 변경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민특법상 의무임대기간이 종료한 다음에 자동 말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임대기간을 충족했다면 장특공 50% 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70% 혜택은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 재개발, 재건축 주택의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경우 새 아파트 준공 시 다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라는 궁금증입니다. 네,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새 아파트 준공 시 임대사업자 재등록은 불가능합니다. 왜냐? 아파트의 경우에 단기 임대 그리고 장기 매입 임대가 폐지가 돼서 2020년 7월 11일 이후로는 신규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에 주택이 철거된다 하더라도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임대기간은 유지가 돼서 새 아파트 준공 이후에도 세제 혜택을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임대사업자 재등록이 불가한 이유로 새 아파트 준공 이후로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주택이 철거될 때까지의 세제 혜택, 소득세나 종부세나 양도세 혜택은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섯 번째, 자진 말소는 아무 때나 가능한지, 그리고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고 나면 모두 다 자동 말소가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먼저 앞으로 폐지될 유형의 임대주택 자진 말소는 반드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자진 말소가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동 말소는 앞으로 폐지가 될 임대주택 유형인 4년 단기 임대, 여기에는 매입 임대, 건설 임대 모두 포함입니다. 그리고 8년 아파트 장기 매입 임대의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유지가 될 임대주택 유형은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자동 말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곱 번째, 법 시행일, 아마도 2020년 8월 18일이겠죠. 이때 공포가 될 거니까. 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한 임대주택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궁금증입니다. 법 시행일 전에 이미 임대 의무 기간이 경과한 경우 법 시행일에 그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라고 민특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법이 시행되면 그날 그 임대주택은 말소가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민특법상 등록 말소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등록 말소 신청, 이러한 민원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자동 등록 말소 또는 자진 등록 말소 이후에 해당 주택을 다시 10년짜리 장기 일반 민간 임대로 재등록할 수 있나요? 라는 궁금증입니다. 답은 가능합니다. 또는 가능한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공적인 의무사항 위반으로 직권 말소가 됐느냐 되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사실 민특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제한 없이 재등록이 가능했습니다만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서 제한을 뒀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민특법 개정안을 보겠습니다. 제5조의 7,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추가 등록 제한 등입니다. 제6조 제1항, 제1호, 제4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일부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한 임대주택 외에 제5조 제3항 본문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통하여 임대주택을 변경, 추가 등록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제6조, 제1항, 1호, 4호, 7호부터 9호를 보겠습니다.
제6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조항들 보시면 일반적으로 납득이 가는 조항들입니다. 좀 관심 있게 볼 건 7호를 보시면 제44조에 따른 임대 조건을 위반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위반해서 직권 말소가 됐다면 그때는 2년 이내에는 재등록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건을 위반했는데 직권 말소가 되지 않았다면 그때는 재등록이 가능한 거죠. 아홉 번째, 기존의 중공공임대 또는 장기 일반 민간임대의 의무임대기간도 10년으로 늘어나는 건가요? 라는 궁금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 시행 이후 신규로 등록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만 의무임대기간이 10년이고요. 이미 등록된 기존의 중공공임대 또는 장기 일반 민간임대의 경우에는 종전대로 의무임대기간은 8년을 유지하게 됩니다. 마지막 열 번째, 자동 말소 대상인 단기 민간임대,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의 경우 종전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주택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라는 궁금증입니다. 종전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 임대주택도 포함이 됩니다. 단기 민간 임대의 경우 구 임대주택법의 임대 의무 기간이 3년, 4년, 5년인 민간 임대주택도 포함이 되고요.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의 경우에 구 임대주택법의 준공공 임대주택이나 구 임대주택법의 임대 의무 기간이 10년인 민간 임대주택도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는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자동 말소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임대사업자 제도 변화로 인해서 혼란을 주고 있는 10가지 사항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의 재테크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